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루입니다. 자, 한국경제TV에서 매일 오후 1시 30분에 이상루의 텐텐베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핵심적인 트렌드를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시장의 트렌드를 반드시 확 잡으셔가지고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으시고 반드시 트렌드를 선점하는 매매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5월 달도 1등, 6월 달도 1등, 그리고 상반기 베스트 파트너 2분기도 1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사실 한국경제TV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빨간 주식 유튜브 구독자분들 덕분에 1등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저도 좋은 정보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포스코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포스코가 요번에 2차전지 밸류데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뭐 IR을 했습니다. IR 했는데 그에 따른 내용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에 대한 포스코 전망이라든지, 왜 이렇게 포스코 기업은 안 움직이냐?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포스코 DX는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망이나 또는 이제 변수, 우리가 이제 포스코에 알려지지 않은 악재도 오늘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매도 미리 맞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변수도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걸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성장 전략 및 구조조정에 대한 가속화라는 명목으로 이 포스코가 이번에 공개를 했던 부분인데, 잠시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면, 자, 포스코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 철강 회사입니다. 철강에 대한 부분 자체, 요거는 이제 넘어갔던 부분이에요. 비상장으로 이제 돌려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한 의미를 조금 파악을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상장으로 돌려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 이걸 이제 현재까지 철강에 대한 이미지만으로 이 포스코를 판단하지 마라. 저는 이제 그런 의미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포스코로 가면 조금 단단하고 무겁고 이런 컨셉이었다면, 그런 이미지를 우리한테 보여줬다면, 이제는 이제 포스코라는 것이 혁신적인 부분에 대한 아이콘이 될수 있다는 것을 조금 얘기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철강이라는 것을 조금 이선으로 무르고 대신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더 강조하는 양상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면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대표하는 기업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자, 포스코 ENC는 뭐예요? 비상장 업체죠? 이거 이제 포스코 건설, 더샵, 쉽게. 이걸 포스코 퓨처 M, 네. 퓨처가 뭐예요? 미래죠. 자, 그리고 포스코 아르헨티나, 리튬 염화 호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포스코 리튬 솔루션, 자, 그리고 H 클린 메탈, 자, 리튬 솔루션,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추후에, 일단은 지금 현재 최종호 체제로는 상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뭐 지금, 그거는 뒤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지만, 뭐 지금은 하지 않겠다. 뭐 그렇게 이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에 대한 부분이 이제 포스코가 앞으로 이제 가야 되는 방향인데, 조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느끼신 게 있을 겁니다. 바로 이제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대표님, 포스코 DX는 어떻게 하나요?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변수, 히든 카드가 좀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포스코 엠텍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포스코 홀딩스로 흡수합병되는 것보다는 나머지 기업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합병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이제 판단을, 저 혼자 개인적인 의견인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볼수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금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원 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지원 방안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한다든지, 또는 이제 AI 관련된 이슈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이제 다 누가 담당하는 겁니까? 이제 포스코 DX가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제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이제 좀더 빠른 포스코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이제 포스코 DX다.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하나씩 한번 차근히 보시면 일단 포스코가 미래적인 부분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간다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철강이라면서 철강. 하지만 이큰 틀을 이제 벗어나는 거죠. 철강에서 이제 에너지가 한 축을 담당을 하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소재, 2차전지 소재 분야에 대해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형성하겠다. 철강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제 이건 캐시카우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는 이 크게 세 가지의 축으로 앞으로 나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만의 이제 장점이 있다면 바로 이 주주 환원 정책이 이제 고배당 정책을 계속 쓰고 있다는 거. 특히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부분이 이제 분기 배당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우리가 회사와는 조금 차별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주 환원 정책 자체를 상당 부분 넓혀 나가는 이게 현재 기본 배당으로 이제 만 원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에 대해 회사에 대한 성과가 나타났다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배당도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주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를 정말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어필하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포스코가 지금 현재 이 2차 전지 분야에 대해서 진심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이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보이면서 성장을 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원소재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고수익 원료 분야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거둬들이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좀더 투자를 해서 지금 당장에 대한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지금은 투자를 하고 그 투자로 인해 가지고 성과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을 2030년, 2040년 이 정도로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소재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는 부분들이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리튬은 뭐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리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양극재에 대한 부분과 그 전구체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한번 봐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댓글을 한번 봤는데 대표님 포스코 퓨처엠 및 전구체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양극재와 전구체에 대한 차이는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근데 전구체와 양극재의 차이는 전구체는 이제 소재를 화합을 하는 화합물입니다. 소재의 화합물입니다. 그럼 우리가 NCA, 뭐 예를 들면 NCMA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 NCA가 NCMA는 화합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전구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양극재는 뭔가요? 여기에 플러스 리튬이 들어가면 양극재가 되는 거예요. 자, 리튬의 비중이 얼마가 됩니까? 리튬이 70%가 됩니다. 우리가 하이니켈 배터리라고 하지만 그것은 전구체에서 니켈에 대한 비중이 높다라는 얘기지 그것이 리튬만큼 들어간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리튬이 70%를 들어갑니다. 자, 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왜 전구체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냐? 우리가 여기에 대한 3원계 배터리라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비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비율을 어떻게 하이니켈로 쓸 것인가, 아니면 망간을 쓸 것인가, 아니면 알루미늄을 좀더 첨가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비중이 달라지는 것이 결국에는 양극재에 대한 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전구체 사업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신에 전구체, 양극재 큰 차이, 리튬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바로 양극재와 전구체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포스코는 리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상당한 진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리튬도 이제 탄산 리튬이 있고 수산 리튬이 있죠. 그래서 좀더 리튬에 대한, 순도가 높은 것을 우리가 수산 리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앞으로도 상당 부분 재원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리튬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이 이 포스코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얘네들이 목표가 2030년도까지 생산 규모를 글로벌 탑3권에 들어가겠다. 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니켈에 대한 부분인데, 자, 니켈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3원계 배터리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니켈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니켈에 대한 부분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스코 그룹은 이 니켈에 대한 부분에서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소재에 대한 부분 자체, 리튬과 니켈 상당히 중요하다 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이 회사 자체에서 확보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극재라든지 양극재에 대한 생산에 이런 소재에 대한 고갈을 이루어지도록 만들지 않겠다. 안정적인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서플라이 체인을 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폐배터리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오는 부분인데, 현재 폐배터리 사업도 현재 포스코 홀딩스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리사이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여기에서에 대한 키포인트는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 하면, 이 포스코가 현재 이 리튬에 대한 부분의 폐배터리 시장 자체를 봤을 때 크게 빅3 세 군데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세 군데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가 유럽입니다. 유럽 시장. 자, 그두 번째가 코리아, 한국 시장. 그세 번째 미국 시장입니다. 자, 유럽과 한국과 미국의 공통점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폐배터리 시장을 아프리카에 한다.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유럽에 하고 한국에 하고 미국이 하겠다. 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전기차의 성장이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폐배터리 리사이클링도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인 구축을 해내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게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이제 한번 꾸준히 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었고, 이제 포스코 푸츠엠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이제 양극재가 중요하다. 이 포스코 푸츠엠이 앞으로도 양극재에 대한 부분을 상당한 2026년까지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 이제 응극재도 마찬가지였죠. 응극재에서 중요한 것이 아직까지 흑연 응극재 많이 씁니다. 천연 흑연이라든지 인공 흑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쓰는데, 물론 포스코가 실리콘 응극재에 대한 라이딩 스타 사업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는 천연 흑연이나 또 인공 흑연 응극재를 쓰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에서도 현재 생산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다. 그 부분으로 좀더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 좋은 내용이었어요. 다 좋은 내용인데, 제가 이제 요거는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내용이 요 내용인데, 뒤에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최종호 키맨 지형도 변화, 임기 1년 남기고 더욱 막강해진 최종호 리더십. 자, 뉴스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 뉴스에서 우리가 키 포인트를 잡는다면 이 최종호 리더십의 키 포인트를 잡으면 안 돼요. 이 기사는 사실 저는 잘못된 기사라고 봅니다. 얘는 포스코에 대한 상황을 판단을 잘 못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임기 1년을 남기고 요게 하나 포인트고 또한 가지의 포인트는 뭐냐면 포스코 홀딩스 팀장도 사실상 대부분 교체됐다. 자, 이게 누구로 교체됐는지도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한 포지션을 보면 포스코 그룹, 윤석열 정부 패싱에 작아지는 최종호 존재가. 지금 한 번도 이 포스코와에 대한 이런, 뭐랄까, 이제 회담에 참여한다거나, 또는 이제, 사절단으로 갈때 포스코의 존재가 없죠.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자기 사람을 심고 싶어 하는, 하고 봐요. 이건 지금부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기 사람을 심고 싶어 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최종우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저기에 이제 정부에다 의견을 받아들임으로써 1년 임기가 연장됐어요. 연장되었지만 그래도 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현재 정부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팀장들이 누구로 교체됐느냐? 친정부. 그중에서는 이제 검사 라인도 일부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 포스코에 대한 변화를 바라고 거기에 따른 이제 주가적인 상승 탄력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훨씬 더 빛날 수 있는, 그렇다고 올해 안 올라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도 물론 좋겠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이 포스트 최정우가 훨씬 더 주가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는 한 가지 큰 변수가 될수 있다고 보고. 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말이 오늘 포스코홀딩스도 강한 상승을 조금 동반하는 모습들이었는데, 뭐 지겨웠던 분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오늘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고 봅니다. 오늘 강하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었고, 거래량이 안 논다는 것은 긍정적인 겁니다. 사실 거래량이 전고점에 돌파를 할때안 나와줘야지만 기존에 들어왔던 매물이 악성 매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본전 심리가 있다면 여기서 물량이 터져 나오겠죠. 물량이 안 논다는 것은 들어왔던 있는 물량들이 매진 물량이었고 추가적으로 현재 구간에 손바뀜이 아니었다. 기존에 들고 있던 물량에서 첨가되는 물량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 포스코 퓨처엠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은 오히려 오늘 조금 하락했습니다. 오늘 2차전지 관련된 게 조금 빠지다 보니까. 다만 우리가 현재 부분에서 수급이 막 크게 빠져나오고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고, 오히려 이제 전고점 부근에서에 대한 물량을 일부 소화하는 과정. 그럼 이제 거래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하방에 대한 가격대,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한 35만 원에 한 40만 원 정도 이런 작은 박스권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간 라인 자체가 이제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참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우리가 최근에 이제 핫한 게 이제 포스코 DX인데, 뭐 코스피에 대한 이전 상장이라든지 또는 이제 쇼크버링 물량이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AI나 로봇 관련된 산업이 확대가 되면서 그에 따른 포스코 그룹 내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지금 현재 포스코 DX에 대한 부분에서 우상향 패턴이 지금 좀더 이어질 수 있는 양상들인 것이, 과거에 이제 월봉을 좀 보시면,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2018년도 여기 이제 크게 급락했을 때, 이때 이제 그 베트남에서 그 히타치 사와 그때 이제 국제 소송에 대한 분쟁이 붙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패소를 하면서 실적이 크게 빠졌었고, 그 다음에 주가 한번더 크게 하락했는데, 이 하락했을 때가 우리가 한번더 나왔던 것이 이제 국내 안에서 공기관 입찰 자체가 이제 제한이 됐었어. 그래서 그 악재 두 개가 연달아 터지면서 주가는 바닥을 한번 찍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여기는 이제 코로나였고, 그 전에 이제 한번더 하락했던 거, 여기 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후로 지금 주가가 한번 크게 지금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그 전에 이제는 악재가 있던 기업들은 그만큼 이제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강세도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현재 매집 가격대를 같이 한번 보신다면, 지금 이제 한 6,500원에서 한 7,000원 밴드 정도 됩니다. 우리가 추천드릴 때가 이제 6,000원 밴드였거든요. 그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두 배수를 매기면 12,000원, 13,000원대죠. 그 자리에서 지금 손바뀜이 한번 이루어졌고, 여기서 한번더 뽑아낸다는 것은 결국, 또다시 한번더두 배수. 12,000원, 13,000원대라면 24,000원, 26,000원 정도를 지금 바라보고 주가는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제 자회사 포스코 SPS가 이제 모터코어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에서 재평가를 받는다는 뉴스가 과거 2022년도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재 지금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합병 이슈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 움직여 최근 들어서 이제 급등 양상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더 크게 놓고 보시면 과거에 이제 주가의 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가 이제 합병 얘기 나올 때마다 들썩들썩거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정고점 부분의 중요한 자리가 컨셉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한 35,000원에서 한 32,000원 요 사이에 대한 구간이 좀될수 있는데, 자, 이런 구간 자체에서 지금 이제 벗어나서 넘어가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더 약진할 수 있는, 이게 지금 현재는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가 붙었거든요. 그냥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상승 추세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빠지진 않을 거라 봐요. 오히려 이제 20선 자체를 조금 물고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은 좀더 급등 양상으로 좀 붙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좀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더 이제 정고점에 대한 출하가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바닥권역에 대한 신호가 이제 들어왔고, 이때 이제 검색식이 추출이 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한번더 반등을 붙이고, 거래량을 보면 크게 안 나타납니다. 그죠? 그 말인즉슨 기존에 들어왔던 거래량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러면 결국 이제 정고점이었던 상단에 있는 한 33,000원 밴드를 다시 한번 더 추라이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평선 자체를 이탈을 할 때, 지지점이었기 때문에 투매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평으로 붙여가 돌려낸다는 것은 이 상승 추세대가 붙어 있다 라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조금 더 급등 추세로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이제 IR을 마치면서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변수도 물론 있지만 여전히 저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는 것이 이 포스코 그룹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도 충분히 매력 포인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포스코 그룹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상률 텐텐베거 오후 1시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하시면서 유튜브 빨간 주식도 구독하기,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좀더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